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군대를 간 시점이 일지매라는 드라마가 한참 하고 있을 때였어요. 근데 너무 재밌게 보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 생각한 게 이런 좀 어떤 성장하는 인물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화람을 처음 봤을 때 이 역할이 뭔가 유사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물론 어떤 사건들이 있지만 하이라이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천인이라서 못 가는 데가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대사에서 보였다시피 이 인물 자체는 이 신라시대의 철저한 계급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개선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신에 맞게 표현을 하는 인물이에요. 근데 제가 이 역할을 대본을 쭉 보면서 사실 부끄러운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. 그럼 이 선우라는 인물은 이렇게 자기의 소신을 표현을 하는데 과연 나 박서준은 지금 이 사회에서 얼마나 나만의 소신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이 선우라는 역할을 통해서 배운 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. 이 천인이라는 계급에서부터 성장해 나가는 화랑이 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화랑이 되고 화랑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중심에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장을 대변하는 인물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네, 박서준 씨 참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성숙해지셨다는 느낌이 제작 발표회에서도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. 자, 옆에 계신 고아라 씨께 조금 비슷한 질문 드려볼까요? 20대 여배우 좀 기근현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런데 고아라 씨 지금 배우로서 이 드라마가 어떤 의미로 남았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. 참 열심히 활동을 쭉 해오고 계세요. 뭐 인생 캐릭터 송나정이라는 인물도 있었고 이번에 아로라는 캐릭터와 만났는데 고아라 씨에게 이번 드라마가 어떤 의미일지 여쭤보고 싶네요. 여기 화랑에 참여했던 앞에 계신 화랑분들과도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. 저도 청춘을 닦는 그런 의미에서 촬영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제가 받고 또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.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의 마음은 그렇고요.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서 일단은 크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신라시대의 화랑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신선함과 또 화랑들 비롯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정말 올 한 해 뜨겁게 아주 뜨겁게 경주부터 시작해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어요. 그런 볼 수 있는 볼거리들 함께해서 저희 드라마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다음 기자님 질문 받아볼게요. 아까 앞쪽에서 손 들어주셨던 분. 네.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민주예술의 이소희 기자고요. 민호 씨하고 박형식 씨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요. 일단 아까 보니까 액션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리고 민호 씨는 피지컬이 확실히 뛰어난 인물로 나오잖아요. 그래서